엄청 크다. 아니 지금 여기를 넘어서면은 여기 뭐가 더 있네요. 와 이게 우와 엄청 넓다. 아니 대박이다. 진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사는 27살 황혜은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강아지와 같이 사시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자취 시작하신 지? 네, 그래서... 얼마나 되셨어요? 8월 말에 와서 거의 9월에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이제 딱 4개월? 네, 3,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은 패션 쪽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마음을 사로잡는 말기술로 이제 고객님한테. 어, 그러면은 아, 저 이거 입은 거예요? 탈의실 갔다 와서? 네. 나 입고 나오자마자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거 진짜 고객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옷 같아요. 그쵸? 네. 아, 이런 느낌이군요?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안 어울린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뭔가 선의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김포? 네, 김포요. 이제 신도시. 왜 여기 살고 계세요? 부천에 살았는데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김포로 여기 신도시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로망이 너무 생긴 거죠. 아, 그러니까 자취라는 거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다?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집이 엄청 엄해서 혼자 사는 거 진짜 상상도 못했었는데 제가 강단 있는 느낌으로 계획을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서 딱 1년만 일단 살아보겠다. 이건 경험이기 때문에 이익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한 번 혼자 살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집 근처로 대신에 나오게 됐어요. 집 근처란 거는 어느 정도 근처입니까? 차로 한 5분 거리예요. 4개월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네. 어때요? 어떤 게 조금 이제 자취를 해보시니까. 아, 일단 좋은 거는 너무 조용해서 좋아요. 일단 혼자 지내고 싶은 이유가 네. 가족들이랑 얘기하는 건 좋지만 진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럴 때 진짜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 할 때 정말 편하고 또 좋은 점은 청소를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좀 그런 자유가 되게 좋다. 네. 제가 원래 요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격증도 좀 따고 취미로 요리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집에서 나오고서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잘 안 해먹게 되더라고요. 어때요? 이 동네 살아보시니까 뭔가 아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좀 아쉽고. 일단은 좋은 점 먼저 말씀드리면 전에 살던 도시랑 비교를 해서 이제 이게 좋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부천시가 되게 작은데 인구가 진짜 많은 걸로 부천시에 떨어진 순간 느껴져요. 진짜 강남에 있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많으면 좀 뭔가 어때요? 많아서 이제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상점들도 많고 네. 할 것도 많고 네, 백화점도 있고 마트가 계속 큰 게 계속 있고 저는 약간 그런 데서 살다가 여기로 오니까 너무 한적해서 좋았어요. 되게 불편한 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랑 제 본집이랑 5분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로 5분인데 버스를 타면 한 2, 30분이 걸려요. 아니요, 약간 여기... 캐나다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땅이 넓은 네, 곳은 맞아요. 건물들도 그렇게 빼곡하게 질 필요가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어때요?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하철이랑 버스 중에서 버스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아 지하철은 아쉬워요? 지하철은 되게 아쉬워요. 김포 골드라인인데 되게 유명해요. 고객님이래. 아 습관이? 아 네네네. 아, 네. 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두세 개는 기본으로 넘겨야 되고 탑당은 좀 뭔가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5평? 5.5평? 6평이라고 들었어요. 6평 네. 정도. 여기 들어오실 때 월세로 들어오신 겁니까? 전세로 들어오신 겁니까? 월세로 들어왔어요. 월세로요? 네. 정답! 1000에 55. 땡! 둘 다 낮춰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300에 45? 비슷해요 거의. 300에 47로 들어왔어요. 300에 47? 네.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집 구조를 살짝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요. 여기가 화장실이고 주방이고 여기가 이제 거실 겸 침실이고 여기가 그럼 테라스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정말 딱 현관 겸 네, 신발장이라서 신발장인데 네. 되게 생각보다 넓어요. 오, 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곳이구나. 쇼핑백 이런 거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냥 아. 여기다가 일단 모아두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계절용품들을 창고처럼 이제 넣어놓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거는 뭡니까? 아 그거를 제가 붙이려고 했는데 좀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아직까지 못 붙였어요. 한겨울인데? 네. 그냥 넘어가겠네요. 이제 지나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팬트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가 이제 음식을 넣어놨어요.
정리는 진짜 또 안 되긴 한데. 자취하면은 떠오르는 제품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 좀 모음이네요. 예부터 라면이랑 네. 스팸 이런 거. 네. 4개월 정도 되면은 자취 딱 꽁이 딱 생기잖아요. 어. 그러다가 4개월에 뭔가 현실도 많이 보고 그런 것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와서 여기를 되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키도 좀 안 닿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넣어놓은 스타일? 처음에는 좀 정리를 잘하자 이거였는데. 아. 여기는 이제 전자레인지. 오, 전자레인지. 그쵸, 요 공간 자체가 되게 좋네요. 네. 얘는 이제. 여긴 원래 밥솥을 넣는 데인데, 제가 밥솥을 안 써가지고. 아. 여기에 핫팩이랑 그냥 좀 음식, 이렇게도 좀 정리가 너무 안 되긴 하거든요. 아, 이게 일이 워낙 바쁘시고. 네. 아, 쉽지 않죠. 집에 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가지고. 아, 그죠. 쉽지 않죠. 여기 바로 밑에가 세탁기니까 세탁용품을 그냥 아, 여기다 뒀어요. 세제나 이런 네. 걸 여기다가 두시고. 요 공간이 넓어서 되게 좋다. 맞아요. 확실히. 이렇게. 신발장 바로 옆에 이게 그래도 있어서. 네. 슝슝. 부모님의 은총, 반찬들. 네. 다 근데 김치예요. 근데 다 먹어서 또 가지러 가야 되는데 또 귀찮아서 아직 못 갔어요. 네. 집이 진짜 가까우면은 뭔가 이런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반찬 얻어오기도 되게 편하고 뭐 집밥 먹고 싶으면 가고. 네, 맞아요. 좀 집이 가까워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네. 왜냐면 강아지들도 너무 보고 싶은데 보러 아... 바로 갈 수 있고 이제 물이나 휴지 같은 거를 그냥 안 사고 제가 집에서 가져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생활비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넉넉 잡아서 월 나가는 거 6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럼 식사를 집에서 집밥 드시거나 좀 그런 게 좀 많겠네요? 일단은 이제 도시락을 싸가는데 햇반에다가 그냥 닭가슴살? 닭가슴살 이런 거? 네. 명란 아보카도 덮밥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맨날 도시락 싸가서 먹고 있어요. 바나나를 싸서 아, 올려놨어요. 오, 언제요? 되게 적절한 질문이셨는데 이사 오자마자 해놓은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 못 먹고 있어요.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네. 아까 처음 봤을 때 너무 궁금했던 네. 게 이겁니다. 얘가 뭐예요? 아, 이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빨래거리대예요. 오. 제가 빨래를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널고 조금 더 널어야 될 때 이거를 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2만 원 안 되게 샀거든요? 근데 이게 3만 원이 넘어요. 아, 전 이걸 보자마자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럼 빨래 건조되면은 네. 이게 여기서부터 한 저기까지 늘어나나 보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네. 여기 어딘가 있자니 뭔가 신경 쓰일 것 같아가지고 아하, 아하. 아, 그냥 여기다 숨겨놔야겠다 했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한 2m, 3m는 된다고 했거든요? 그냥 압축봉을 그냥 이렇게 해놔도 될 것 같고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화장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괜찮은 구조라고 생각하는 화장실. 아, 진짜요? 이거 앞에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샤워부스가 있어서 네. 이 크기에서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아, 맞아요. 그런... 저 화장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어떤 게 그럼 또 마음에 드세요? 일단은 이 공간만 딱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칸도 저한테 너무 딱 맞아가지고 칸이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네. 라벤더 향이 나요. 물을 틀면 이게 네네. 제가 이사 왔을 때 되어 있었는데 네. 전에 사시던 분이 이제 두고 가셨는데 제가 새 걸로 바꾼 거예요. 똑같이 사가지고. 와, 이게 되게 감성 있게 신경 쓰셨네요. 나름 신경 썼어요. 하얀색으로 맞추고 싶어가지고. 핸드워시 핸드로션이랑 핸드워시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씻으면서 가끔 물때가 이제 눈에 보일 때 바로바로 좀 닦고 싶어서 이거 작은 거를 뒀거든요. 작은 건데 이제 물때가 좀 껴있다 하면은 쓱쓱 닦아놓으면 바로 없어져서 안 쌓여가지고 좋더라고요. 이걸 샀거든요. 아, 일회용 칫솔. 친구들을 위해? 네, 근데 그것도 네. 그 중에서 예쁜 걸로. 친구분들 여기면은 막 아, 되게 좋아하기 부러워하나요? 엄청 부러워해요. 어떤 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오자마자 일단은 또래 친구들 다 원룸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쵸 그쵸 복도 이게 이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저의 이제 데이터상 여기서 끝납니다. 맞아요, 세 발자국. 맞아요, 맞아요. 조리대도 되게 넓고 와, 여기가 진짜 넓어서 좋다. 네. 확실히 부엌 두 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의 이제 크기라서 요즘은 요리를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 네. 아, 뭔가 좀 다른 걸로도 써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하신 것 같아요. 아, 요리는 사실 여기랑 여기서 다 하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요리하면서 물이 너무 넓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휴지랑 이런 화분이랑 향초
얘는 뭘 위한 겁니까? 아,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강아지 물컵이에요. 강아지가 있구나. 네. 아. 졸리고 이거는 담비인데 네, 아, 두 마리요. 두 마리. 그러면 여기를 딱 어쨌든 딱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이 공간을 이렇게 꾸며야겠다. 좀 그런 컨셉 같은 게좀 있었나요? 컨셉은 확실히 여기랑 나눠지고 싶다였어요. 요즘 그렇게 공간 분리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늑하게 이제 있고 싶어가지고. 만족하십니까?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가 되게 넓네요. 왜냐면 침대가 있는데 네. 이 공간 자체가 되게 크게 남아있네요. 식탁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렇게 튀어나오는 뭔가 컴퓨터를 놓는다거나 그런 데는 사실은 책상이 이 정도까지 튀어나와 있으니까 네. 의자도 있고 그래서 네, 일부러 저런 걸 하신 거예요? 네, 일부러 그냥 화장품만 몇개 올려두려고 제일 작은 걸로 부에서 놨거든요. 여기가 이제 옷장. 네. 아 근데 여기 좀 가죽을 되게 좋아하는 것 오, 같아요. 되게 네. 좀 에르메스 네. 느낌입니다. 아 확실히 좀 옷에 좀 관심 많으시군요. 아, 근데 수납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계절 옷을 넣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근데 좀 너무 더러워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 아, 없는데? 그래요? 네. 여기랑 차이가 없다고요? 네, 그렇게 아, 그래요? 보면 되게 깔끔한데요? 그럼 여기가 이제 식사하시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이제 의자는 이거 화장대에서, 화장대 의자인데 네. 여기가 이제 뭘 넣을 수가 있어요. 고깃집 의자처럼. 아, 맞아요. 매트 넣을 수 네. 있도록. 어, 가습기입니까? 네. 귀엽네요. 이건 제일 작은 걸로 구했는데 아, 왜요? 좀 너무 크면은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아. 제일 간단한 거. 몇 시간 갑니까, 이 정도면? 한 30분 있다가 꺼지는 것 같아요. 물을 다 써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가릴 용도로 사면서 이것도 같이 샀거든요? 이거는 여기 이런 거를 가렸어요.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죠? 네. 아, 뿌듯해요?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신 것 중에서? 귀여운데요, 이거? 진심으로 귀엽다고 하셨어. 이거 연결하는 거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연결이라는 게. 이거를 벽에다가. 아, 여기 지금 1, 2, 3, 4, 5, 6, 뭘로 붙인 거예요? 시침핀 같은 아, 거예요? 맞아요. 아, 이걸로 하신 네. 거예요? 벽지 사이에 공간이 어, 있어가지고. 벽지랑 딱그 벽에 있는 그 네네. 공간 그 말씀하신 공간으로 거죠? 이제 틈이 생기면서 이게 상처 없이 그냥 잘 되더라고요. 혹시 이 공간에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 공간이요? 되게 좋아요. 누워서 TV 볼수 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계세요, 보통? 아, 평소에는 이제 뭐가, 인형을 잠깐만! 이불! 이불 안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저 인형을 좋아해가지고. 아, 이런, 딱요 느낌인 거군요? 네. 아, 근데, 아, 잠깐만요. 선생님, 인형이 이렇게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인형을 마구마구 이렇게, 만약에 좀 이렇게 보고 싶다 네. 하면은 이게 있어야 되고, 좀 이게 여기 허리가 불편하다 하면 또 옮겨서 그냥 바로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다 했거든요. 무슨 뭐 사냥하듯이 계속 나오냐 잠깐만 이불 아 여기 뭔가 왜냐면 전 튀어나와 있어서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서 있다 보니까 발이 아파가지고 발 전용 아 베개예요. 발 전용 베개가 있어 어머, 여기 쓰레기네. 아 이거 한번 들춰보고 싶다 뭐가 더 나오는지 이게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이 투명한 이 네, 이게 의자가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자취하는 사람들 꼭 사잖아요, 이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할 때만 여기다 펼쳐놓고 이렇게 쓰고. 아니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놓으시고 네. 요런 것들로 일부러 물건을 사셔갖고 되게 집 자체가 넓어 보이는 것도 꽤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로망이 이제 테라스 있는 집을 무조건 살아보고 싶다 이거였는데 인터넷에 그냥 검색을 하자마자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딴데안 가고 바로 와서 여기서 계약을 바로 했어요.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좀 테라스를 좀 보러 갈까요? 네. 엄청 크다. 아니, 지금 여기를 넘어서면은 여기 뭐가 더 있네요? 아, 여기서 뭔가를 이제 식사를 하실 때가 네네. 있군요. 네, 여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데. 아, 근데 이거 위에 이렇게 가려주는 게 있으니까 여기가 또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로망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테라스 있는 집에 산다는 것 네. 자체가.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근데 테라스가 너무 괜찮은데 금액이 또 괜찮고 근데 테라스가 또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자취남님한테 이제 연락드린 이유가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 테라스 봐라. 네. 진짜 이 테라스 네네. 알아봐. 와 이게 우와 엄청 넓다. 아니 진짜 대박이죠? 와 기가 막힌다. 아 우리 친구들이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좋아해요. 막 힐링된다 하고 안에가 수납이 돼요. 아또 고깃집 의자처럼
야.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 넣어놨거든요. 야, 기가 막히네요, 네. 요거. 혹시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날씨 따뜻해지면 고기 드시러 또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해서 만두 전골 먹을 겁니다. 뭔가 좀 노래도 그렇고 옷도 그러셔서 그런지 좀 크리스마스 느낌 나네요. 그러네요. 맛있게 드세요.